안녕하세요. 영스플롯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리볼디 131번 중에 곡 9번째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곡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에 박자가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피우모소로 바뀔 때 조금 박자가 당겨진다라는 걸 미리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듯이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박자표. 샵이나 플랫이 뭐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플랫은 두 개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엔도 모소라고 붙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이 박자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겠으면은 숨을 쉴수 있는 텀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 쉼표 있잖아요. 8분 쉼표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쉼표들. 요런 것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 보시고 이 쉼표에서 내가 쉴수 있을 정도의 박자로 가면 되거든요. 시, 도레미레, 시, 도, 파, 파가 한 섹션이잖아요. 이렇게 한 섹션을 내가 한 번에 갈수 있을 정도의 박자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메트로놈 켜서 확인을 해볼게요. 요건 78 정도가 되고요. 이 밑에 피우모스 같은 경우는 지파파파솔파솔파솔파레도 이렇게 되거든요. 10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고 여기는 106, 그다음에 여기는 78 정도로 해볼게요. 네, 그럼 제가 메트로놈이랑 같이 맞춰서 한번 진행해보고 그리고 끊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쭉 불어봤는데요. 직접 불어보니까 106이 저는 괜찮은데 부시는 우리 학생분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자 좀더 천천히 하셔도 괜찮고요. 일단 끊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시도레미레 시도파파 하고 이걸 한 섹션으로 봤죠. 그 다음에 솔시라솔파레미솔파미레 레 여기도 당연히 시고요. 레라도 시라솔파미도 시라시레도시까지가 이제 크게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라시도 도레도 라파도 도레도 도시라솔 솔라시시도시미도 솔미시시라솔파 비슷한 패턴으로 음만 달라지고 있어요. 라시도 도레도 라파도 도레도 도시라레 하고 미레도시라솔레도시라솔파 미레도시라솔파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미파, 파솔라시, 도레미레, 시는 또 반복이 되죠? 그래서 제일 큰 주제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또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피우모소 전까지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그리고 세디따는표는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 박자를 똑같이 쪼개는 거. 제가 그림 잘못 그리지만. 어우, 너무 찌그러졌네요. 피자를 똑같이 세 등분으로 나눠서 먹는 것처럼, 도레미도 아니고 도레미도 아니고 시 도레미레 시시 도레미레 시 이렇게 쪼개 주셔야 돼요. 한 박자를 똑같이 세 개로 나눠준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더 메트로놈 켜서 제가 불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다 보니 또 기초적인 것들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트로놈 켜놓고 할 때는 이제 박자를 잘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랄렌탄도 같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리타르단도처럼 빨라지는 것들도 다 일단 정박으로 해주시고, 메트로놈을 빼서 연습할 때는 랄렌탄도랑 리타르단도 같은 것들도 다 적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일단 이 악보에서는 따로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세디 따옴표에서 스타카토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음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콩나물을 한번 그려보고, 여기 스타카토가 있으면 또 이렇게 앞에 이음줄로 뭔가 있었다고 칠게요. 지금 이 악보처럼 미래는 이음줄이고 도는 스타카토, 그 다음에 다시 시, 도, 솔이 악보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스타카토는 이 스타카토의 앞뒤에서 간격이 다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스타카토를 짧게 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타카토 앞에 있는 음도 어느 정도 좀 짧게 불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이 스타카토 음도 제대로 스타카토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레도에서 레를 짧게 하지 않고 이어서 불어볼게요. 같이 안 느껴지죠? 근데 레를 조금 짧게 해보면요, 이렇게 딱 하는 만 레 도죠. 도 음만 딱 도드라지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스타카토가 있으면 그 앞뒤의 음도 내가 간격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앞의 음도 좀 짧게 불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강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이 보이시죠? 이런. 그리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되게 이렇게 파도처럼 커졌다 작아졌다가 반복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음량, 커졌다 작아졌다까지는 신경 쓰기 어려우시겠지만 반복 연습을 통해서 한 10번 정도 불어보시면 눈에 익잖아요, 악보가. 그때는 음량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우모쏘로 넘어가 볼게요. 피우모쏘는 박자가 빨라지죠. 제가 106으로 했는데 너무 박자가 빠른 것 같아서 조금 더 천천히 한 100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다 이건 또 스타카토거든요. 어차피 다 스타카토는 배를 통통통 치면서 불어주시면 돼요. 얘처럼 슬러랑 스타카토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투투투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명치에서부터 후후후후후 계속 한음 한음 다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파파파 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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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도 시라 솔파 이렇게 불거든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하지? 난 안 될 것 같은데 하셔도 느린 박자로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박자에서 하나하나 다 배를 쳐주면 불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미는 음이 있죠. 이 꾸미는 음들은 처음에는 넣지 마시고 이 뼈대만 먼저 불어주세요. 메인 콩나물만 불어주신 다음에 내가 메인 콩나물을 다 완전히 익혔다, 그때 꾸미는 음을 넣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되니까 그냥 불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다 보면 여기 이제 16분음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C가 8분음표고 파솔이 16분음표니까 C의 박자에 파솔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C의 2분의 1 박자가 파솔이라고 보시면 되죠. C, 파솔, 파. C, 파솔, 파. 레, C, 파솔, 파. 레, C, 파솔, 파. 레, C, 파솔, 파. 레 이렇게 되거든요. 박자 잘 체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쭉 크레센도로 커지면서 여기 계속 크레센도가 나오거든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계속 두 개씩 나오다가 세디 따옴표가 딱 나와요. 두 개씩 가다가 세디 따옴표 나왔을 때 박자 헷갈리지 않고 원박으로 잘 넘어가 주셔야 된다. 세 개를 딱 같이 쪼개서 잘 넘어가 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스타카토이기 때문에 통통통통 튀는 느낌, 탁구공이 통통통통 튀는 그런 느낌으로 불어주시고 이미지네이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100으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제가 메트로놈 없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리볼디 131번의 9번을 한번 레슨을 해보았고요. 조금 어려우시거나 헷갈리시면 느리게 불어주시고, 그리고 레슨 계속 반복해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들어보시고 또 따라해보시고 쭉 보지 마시고 끊어서 멈췄다가 불어보고 또 멈췄다가 불어보고 반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